안녕하세요. 아말피의 두어모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성 안드레아의 유해가 있어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지정되었고 성당의 이름도 성 안드레아 성당으로 부르게 되었어요. 두어모는 987년에 살레르노의 왕자이자 아말피의 공작이었던 만손의 일세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현재의 모습으로 되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을 거치게 되어서 그때그때의 건축 양식에 따라 로마네스크, 바로코, 로코코, 아랍, 고딕, 르네상스 양식이 섞어져 있다고 해요. 교회의 정면은 19세기에 건축가 에리코 알비노에 의해서 설계 건축되었고 정면의 위쪽에는 성 안드레아의 모습이 모자이크 되어 있어요. 교회의 청동문은 비잔틴 양식으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이고 역시 성 안드레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. 그리고 교회의 종탑은 1108년과 1276년 사이에 건축되었다고 하네요. 자, 이제 교회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? 제가 갔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때여서 말구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. 이렇게 9세기에서 12세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말피 공화국의 성 안드레아 대성당을 살펴봤어요. 파라다이스 회랑을 시작으로 입장료 3유로만 내시면 파라다이스 회랑, 박물관, 크립타, 두어모를 모두 볼 수 있으니 꼭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좋은 비디오를 올려드리겠죠?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